자, 첫 번째는 태국 소식입니다. 자, 어느 날 밤에 어디선가 끼쿵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. 야, 이거 분명 차 사고 났다. 이거 크게 났겠다 하고 봤는데 신기하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던 차도 멀쩡했다고 합니다. 아니, 끼꽝 이거 소리 났는데도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죠? 네, 지금 이 사건은요, 지난 22일 늦은 시간 태국의 동부의 한 해안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CCTV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검은 차량하고 하얀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지금 차량 한 대가 나타나죠.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더니 트럭 한 대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끼익 소리를 내면서 두 차량 사이로 갑자기 들어오고 뭔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.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요, 차 두 대 모두 전혀 건드리지 않아졌고 좁은 틈 사이로 드리프트하고 또 점프까지 정말 이제 진기명기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알고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픽업트럭이 결국에는 과속을 하다가 이제 통제력을 잃어서 이렇게 극커브를 하게 된 것이고, 그런데 다행히도 아슬아슬하게 이 두 차량 안 건드리고 이 사이로 들어가서 상점을 들이받은 다음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근데 또 중국에서는요, 한 운전자가 묘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어느 집 울타리를 3초 만에 사라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마술이라도 부린 겁니까? 이것도 운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운전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울타리만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신기술입니다. 저렇게 차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죠. 울타리 안쪽에 있던 차를 갑자기 SUV가 날아와서 울타리만 저렇게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장면입니다. 또 과속일까 했더니 이번에는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. 너무 졸려서 깜빡 눈을 감은 사이에 핸들을 놓쳐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대형 사고의 원인인 이 과속과 졸음운전 절대 해서는 안 돼, 안 돼. 중국어로 뿌싱뿌싱.